아이고, 지금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지금. 고기 먹으려고 밑으로 지금 기어 들어갑니다, 지금. 위에서 누르고 있고, 지금. 밑에서 기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어이구, 입이 고기에 닿았습니다, 지금. 꼬리를 빠빠치 들고, 지금. 뒷다리 힘을 딱 주고, 지금. 고기를 뜯고 있어요. 우리가 이틀은 실패를 했거든요. 18일날, 19일날은 열심히 먹었는데 빨아먹더라고요. 빨아먹고, 뜯는 것 같은데 그 맛만 조금 뜯고는 먹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지금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0일째인데 오늘은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것도 많이 커졌어요. 애들이 지금 많이 길어지고, 많이 높아지고, 체구도 췌장도 커지고, 어르렁거리기도 하고, 지금. 막그 하이에나가 그막 그, 응? 사냥감을 먹는, 그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울음소리를 냈는데, 첫날, 둘째 날은. 오늘은 그런 울음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어르렁거리는 소리까지 내면서 막 어르렁어르렁 하면서 먹더라고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손가락을 빠는데 지금은 이렇게 쪽쪽 줍줍이를 하지 않고 손가락을 이렇게 이빨로 꽉 눌러서 뜯듯이 그냥 고기를 뜯듯이 손가락을 물어 뜯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애들이 하도 내가 많이 안아주고 만져주나니까 내 목소리가 나오니까 고기를 뜯다 말고 지금 나한테 오고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만져주고 안아달라고 지금. 지금 불만이 있네요. 빨리 안 안아주고 안 만져준다고. 아, 또 꼬리 당당합니다, 막. 뿌리가 두껍고 막 튼튼하고 꼬리가 당당하네요. 우리 독수리 오형제들. 어이구, 막 앞발로 꽉꽉 눌러가지고 그냥 막 팍팍 뜯어먹네요, 그냥 막. 오늘 좀 먹어봐라, 드디어 고기를. 고기랑 먹어봐, 그래, 오늘은. 오늘 고기 맛 봐야지. 맨날 쭉쭉이로 쪽쪽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고 오늘은 뜯어 먹어봐야지, 그지? 어이, 그래. 그래야 젖살도 좀 빠지고, 어? 이제 근육이 제대로 딱 붙지. 생후 20일인데 너 초우량하다, 그자? 그래. 아이고, 아직까지 잘안 돼. 뜯다가 안 되니까 핥아, 이제. 막 핥아 먹어. 빨아먹어. 어이, 뜯는다. 뜯을 수 있어. 뜯을 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 어이, 잘하네. 강아지들하고 사람들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잘하네. 어이, 잘하네. 어이, 그래. 나중에 전투 상황에서도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먹고 막 흥분했을 때도 이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뭐 위급한 상황인데 막 개를 부르고 이러면, 개가 전투하다가 갑자기 사람한테 시선을 써버리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들을 잘 읽어야 돼요. 고기가 생각보다 많이 뜯겨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빨간 살점이 많았는데 빨간 살점이 지금 없어지고 허연 근막만 남았어요. 진짜 뜯어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뜯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한 30분 뜯으면 깔끔하게 고기를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핥지 말고 뜯어먹으라, 그래. 얘들은 지금, 그, 늑대 새끼보다, 여우 새끼보다, 하이에나 새끼보다 더 빨리 지금, 더 어린 시기에, 그 생식의 맛을 지금, 생고기의 맛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조기 교육이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조기 교육입니다, 이게 또 조기 교육. 이유식을 지금 요렇게 시키고 있어요, 생후 20일에. 18일 때부터 시도했다가 18일, 19일은 그냥 쭉쭉이 마고, 열심히 뜯긴 뜯었는데 안 뜯어지더라고, 실제로는. 오늘은 근데 진짜 뜯기고 있어요, 지금. 한 번에 좀 뜯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얘들 고기 맛을 보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뜯는 방법을 할까요? 쭉쭉이만 하다 보니까 뜯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이제 점점 뜯는 방법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틀 연습했고, 오늘 3일째. 아이, 오고 싶어. 응? 아이고, 꼬리 흔들고 좋나? 좋나? 어금니에 딱 손가락 넣어갖고 꽉꽉 씹어먹네. 어? 어이구, 발로 눌리면서
이렇게 먹는 거야. 꼬리 세우고. 근데 내 손인데. 이 삼촌 손인데, 임마. 가면 안 되지. 고기는 뭐, 고기 삼촌 손 먹지 말고. 자, 고기 물에 삼촌 손 먹지 말고. 어, 손 먹는 거 아니다. 손가락은 먹는 거 아니야. 아이고, 고개를 숙여갖고, 자, 돌진. 오우, 그래, 그래. 잘하네. 어이구, 바로 쑥 한 방에 들어갔어. 아, 따, 야, 올라 다 붙습니다, 막. 등이 짊어지 붙습니다, 막. 밑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강아지 다리 사이로 들어갔고, 더 큰 놈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고, 짊어지 붙고 먹습니다, 지금. 힘이 좋아갖고. 이마를 지금 들고 얹혀가지고도 지금 먹고 있고, 지금. 먹네요. 이놈은 어금니까지 막 깊이 잡아 넣긴 하는데 뜯어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힘껏 그냥 어금니까지 넣어가지고 쉽게만 씹는 것 같아요. 세게 물기만. 어이, 어이, 빨리 가라, 니도. 마, 성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어? 약육강식 아이가 빨리 모으라, 가서. 잠 잡으면 어쩌노, 묵다 말고. 어? 죽치마하고 빨아먹고 잠들었고 묻잖아, 임마. 어? 강아지 지금 잠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놈 지금 잠들었어요, 지금. 어이숙하게가 벌써 잠들어버렸습니다. 고기를 먹지를 못하고 쭉쭉 빨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좀 이따 이제 엄마 젖 먹게 넣어가서 얘네 자다가 일어나갖고. 아이고, 좀 말끔해졌다, 고기 살점이 점점. 근데 아직까지는 팍팍팍팍 잘 뜯지는 못하네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살점도 잘 뜯어내고 저 물렁뼈도 잘 뜯어먹을 것 같아요. 그냥 한 2, 3일 지나면 고기가 깔끔하게 벗겨질 것 같고 한 4, 5일 지나면 이 뼈까지도 깔끔하게 사라질 것 같아요. 삼촌이 지금 너 먹방 중계하고 있다. 너 먹방 중계. 응? 어, 그래, 그래. 어, 잘해, 잘해, 니는. 니는 내 목소리만 들으면 이리 와가지고 평생 내하고 살고 싶나? 응? 아이고, 꼬리 치고, 꼬리. 아이고, 완전히 꼬리가 산들산들. 아이고, 살랑살 흔드네, 꼬리. 얘는 뭐, 내하고 살고 싶은 것 같네요. 평생. 어? 응? 아이고. 아이고, 니는 자나. 밟으니까 뭐. 싫어.